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시장을 힘들게 했던 하루였는데요. 이제 좀 숨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상해에서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되고 또 한일 간의 갈등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서 미중경제연구소 조영사 소장님 모셔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부 주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중 고위급 협상 재개,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일본의 수출 규제 2탄 준비, 한국의 대응책은, 중국 베이다이어 회의 관전 포인트는? 네, 자 소장님, 시장은 또 이러다가 또 그거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장보다 이제 중국 얘기 소장님 모셨으니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사람들이 미중 무역 전쟁 내지 협상 관련해서 뉴스를 추적해 나가는데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저만 하도 그렇고. 지금 오늘 열리는 게 뭐 장관급이라고요? 네, 장관급 회의입니다. 누구누구 어디서 뭐 어느 정도까지 기대가 되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금융 그리고 또 그 개방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회의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장관도 참석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런 회의에 맞춰서 중국은 리오 부총리 그리고 상무부 차관이 참석을 하는데, 상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뭐라 그러나 좀 대미 온건주의자라고 평가받으면서 지금은 대미 강경론자인 중산 상무부장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생각보다 밀고 당기는 문제가 아니라 강대 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세 가지 옵션을 제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첫 번째 플랜 A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미국에서 열릴 미중 그 장관급 회담에서 미국이 준 숙제를 가지고 풀러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보조금 문제, 시장 개방 문제, 지금까지 합의했던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미국 압박을 아편 전쟁 이후에, 네, 1세기 동안에 중국을 압박했던 그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기간까지 중국이 약속을 하고서 이행을 해라, 그 사이에 대중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4차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해달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제안도 다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4차 관세 부과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고 지금 현재 관세를 갖다가 서로 때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림을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중 간에는 1년간에 걸쳐서 무역 협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1차 관세를 2018년 7월 6일 날 딱 1년이 됐습니다. 34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때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로봇, 항공, IT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약점이죠. 농산물, 자동차, 위스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고요. 이 이후에 또 추가 협상을 했지만 서로 불발이 되자 2차 관세는 작년 8월 23일 날 부과가 됐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철도 차량, 화학 제품과 관련해서 160억 달러의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승용차 그리고 구리, 철강, 의료 설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3차 관세를 막지를 못했는데요. 3차 관세는 1단계는 작년 9월 24일 날 10% 관세, 그리고 2단계는 올해 5월 10일 날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는 일상용품을 비롯해서 소비재 그 집중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 있는 외자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중국 안에서는 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사회적 불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4차 관세죠. 그림을 보시면은 주로 전기전자, 그중에 휴대전화, 가 가장 크고요. 일반 기계 중에는 67%가 노트북인데요. 이 두 품목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중국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나머지로는 중국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신발, 의류, 그리고 그 완구 같은 제품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이 그림들, 지금 이제 방금 보여주신 게 미국이 중국에다 때리는 관세라 말씀이죠? 네. 제4차 관세 대상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무역 협상이 불발리됐을 경우에는 3,25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2,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근 1,000억 달러가 많다는 점에서 중국의 타격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진짜 3,250억 달러 부과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과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지난 그 12월 달에 90일간의 네. 재협상 과정에서도 실패했는데요. 네. 이번에서도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핵심적 이익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협상 과정에는 제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해와 관련된 제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 수익 규모에 맞춰서 수익을 요구하라는 부분도 미국이 지금 들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요. 가장 그 중국이 아파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국방권한법, 그리고 수입 제한법, 그리고 외자 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현대화법이 세 가지 법률이 앞으로 중국의 첨단 기업 27개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 부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동맹국들과 관련해서는 20세기 대공산권 수출 통제인 코스콤의 현대판이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는 동맹 관계를 깰 것이냐 아니면 코스콤에 들어가서 미국과 함께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참가하느냐를 선택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력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력도 커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최근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그 USTR 대표한테 WTO 그 우대국 혜택 거기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들어갔고요. 제 얘기는 미국의 저러한 태도가 보면은 중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어떤 행보는 이건 뭘 풀어가자는 제스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여기서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내가 중국 입장이라도 기분 굉장히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크게 노했던 부분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들었으면서 그 임기제를 없앴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앞으로 10년간 지속되면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1로 사업이라든지 네. AIB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자신들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건설 시장을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우주 강국의 꿈을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거대 그 포머들이죠. 그러니까 네. 저기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거대 기업이 세계 자본 시장을 그 가져갈 동안에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조금씩 농산물을 양보해주면서 이들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 규제를 좀 그 풀어주는 완화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갈수록 제4차 관세 부과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는 미국을 늪지대로 좀 빠지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신냉정파들이죠. 지금 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그리고 볼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의 대중국 강경론자들 같은 경우는 화해와 관련된 규제는 그 거래 대상이 되지 않고 미국의 무기가 계속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해야겠다는 이런 강경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백기를 들고 무역협상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협상은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뭐 서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를 좀 줄여나가고 서로 뭐 좀 잘해보자 쪽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 어느 한쪽이 100개를 데려다는 게임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 물이 네. 있는데요. 다른 나라가 GDP 규모에서 미국의 60%에 도달하면은 40%가 아니고? 예, 60%입니다. 그러니까 1957년도였죠. 네. 소련의 GDP가 미국의 57%까지 도달했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소련과 관련된 봉쇄령이 내려졌고요. 또 일본의 GDP가 미국의 근 70%에 도달했던 1985년 또 상황을 보면은 일본 배싱, 일본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의 거의 60%가 넘는 상황이고요.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격차 축소로 인해서 미국이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네.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그 포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계 글로벌 표준을 하나둘 정착시 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중국과 관련돼서 미국의 경직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일본을 통한 압박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전략 구사에 들어간다든지 미국의 국방과 관련해서 주한 그 미군 분담금을 좀 올려주는 문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개입하는 문제, 네. 화해 배제에 그 동참하라고 상당히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저기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베이다이허 회의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던데 그 회의 성격이 어떤 건지 또 참석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며 뭘 주로 두고 이제 모이나요 거기는? 네, 베이다허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1949년도에 신중국이 건설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 에어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베이다허 휴양지에 가서 인사 문제도 논의하고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쉬면서 일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이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 그 1960년대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한 3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희생양으로 제2인자인 팽덕화이를 이 회의에서 축출을 시켰고요. 네. 등소평 같은 경우에도 천안문 사태로 정치적 위상이 어려워지자 제2인자인 자오지양도 여기서 제거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베이다허 회의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이 되어 있었던 순종차이 충칭지 서기도 여기서 제거시켰고요. 그래요? 중국 군부의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장이죠. 우리나라로 해서 대장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장량을 비롯해서 팡팡 회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제거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그 베이다허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홍콩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 문제, 네. 그리고 또 실업 문제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막 경제 대책 문제, 그리고 주요 그 인사 문제, 그리고 현재 중국 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한 5만 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고위공직자만 무려 5만 8천 명을 숙청시켰는데요. 그래도 9천만 명 공산당원 중에서는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그 강파, 그리고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호파, 그러니까 강호파라고 하는 반대파들이 있는데 정풍운동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그 액션에 나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강호파들, 반대파들이 워낙 드세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중국에서 4중전에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그 베이다허 회의에서는 회의는 하지는 않고 그냥 단순히 휴양만 즐기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휴양만 즐기는. 거기도 그렇게 한가할 상황이 아닌데 휴양만 즐겨야 된다 하는 그 소장님 진단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도 별로 뚜렷한 지도부에서 답안지가 잘 안 나오나 봅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보시죠. 지금 WTO 뭐 일반 이사회가 열리네 어쩌네. 자, 뭐 뉴스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냥 우리 그냥 계속 수박 그달기식입니다. 거기서 지금 뭔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WTO 이사회에서는 현재 그 그 같은 21조죠. 네. 일본이 수출 관리와 관련해서 안보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는데 서로가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재 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에는 WTO에 제소를 할 그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제 문제는 WTO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1심 회의만 1년이 걸리게 되고요. 네. 또 2심까지 들어갔을 경우에는 2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WTO와 관련된 제소 건수 소송이 무려 21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9건이 승소를 했는데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90% 승소 확률입니다. 하지만 최근 2건이 연달아서 그 일본이 실패를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WTO의 규정이라든지 일본의 약점을 잘 파고들면은 충분히 좀 승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은 좀 이것도 미중 간의 경제 전쟁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승산이 있다 하셨는데 이겼다 쳤을 경우에 그 사이에 1, 2년은 세월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WTO에서 뭐 일본이 잘못했네, 아니면 한국 너가 좀 심했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망가지는 거죠. 둘 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그 40%는 수출이고요. 이 중에 그 전체 수출의 20%는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소재와 관련해서 30% 정도만 규제를 가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2.2%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일본은 단순히 0.04% 감소하는 데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계산에 넣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빠르게 국산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해외 대체 수입선을 확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경제에 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반격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책 지원을 통해서 피해 기업들을 복구해 준다든지 네. 일본 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일본 관광 거절 운동과 같은 경우가 지속이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도 일본의 수출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액션에 나간다면은 일본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1.72%,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94%포인트 정도 떨어지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관세 전쟁까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한 16억 달러 정도 대일본 수출이 줄게 되고요. 그 일본이 30% 관세를 부과하면 근 3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감소하지만 오히려 일본의 그 수출품이 한국에 많다는 점에서 우리도 똑같은 관세를 올렸을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식품만 하더라도 4만 개 넘게 우리나라 수출하고 있고요. 자동차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피해가 좀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금 이제 분위기는 그거예요. 무슨 뭐 격투기 종목 같은 데서 승패를 떠나가지고 이게 몸과 몸이 부딪히다 보면은 몇 대 맞고 나면 약이 오른답니다. 내가 질 때 지고 KO를 당할 때 당하더라도 때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상대를 내가 맞고 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일본도 한국도 서로 멍은 드는 거예요. 내 두 대 맞았으니까 한 대는 더 때려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이미 양국이 다 그런 식의 서로 피해를 주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풀어나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싸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네. 거죠. 단순히 협박만 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경우가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처럼 줄기삭기식으로 덤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는 이걸 넘어서 정권 사활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또 역사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고 국민 정서와도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국제 정세의 여론들이 상당히 좀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누구한테 나빠진다 말씀입니까? 일본 쪽에 좀 불리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 때문에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유엔에서 한미 정상이 참가하는 총회도 있고요. 또 10월 달에는 일본 왕의 그 즉위식이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10월 달에 APEC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안 정상회담 같은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양국이 외교적 자세를 통해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수면 하에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그랬으면 싶긴 한데 지금 돌아가는 그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면 바로 뭐 나온다는 2탄이 뭐죠? 수출 규제 2탄. 네, 지금 현재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트리스트에 배제시키면서 1,100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한국 제품에 대해서 일본이 수입 관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한 제재도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허락 없이 한국을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앞으로 수위 강도를 조절하겠지만 뭐 외환이라든지 무역 그리고 환율을 통한 한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조금씩 높여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감시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둘이 풀어가도록 시장의 그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협상은 또 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가 무슨 뭐 중요한 해산을 입에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는 그 미국의 하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월에 선거인가요? 다가오는? 11월이 아니고 지금 중요는 지금 뭐 선거가 지난번에 선거가 있었죠. 지난번에 선거 있으니까 아직은 한참 멀은 거예요. 한참 멀었죠. 근데 중요를 해산시키고 다시 자신이 주도하는 그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도 많이 꺼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그 하반기 2조 엔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꺼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본에서는 그 화폐 개혁와 관련해서 10,000엔권 그리고 5,000엔권과 관련된 화폐 개혁을 통해서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세제 개혁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1,800조 엔에 달하는 은행 예금들을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예금에 대해서 매년 1%씩 과세를 할 테니 소비를 하라고 유도할 것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때문에 그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지금 일본 금리 상황에서 0.5%죠. 일본 금리 상황에서 지금 1% 만약에 예금 재워놓고 있으면 1% 그거 물리겠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보다도 일본인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건데 과세인데 거기다가 소비세까지 인상하고 역풍이 없을까요? 세금 올려서 어떻게 잘된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비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그 10월 달에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개인들이 느끼는 그 체감 경기 악화가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일본인들의 절반 이상은 소비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때문에 중요한 해산도 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해산도.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해산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기는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 중국이나 일본 관련해서 준비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그거 시간상 못 여쭤봤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냉전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관련된 봉쇄 전략, 화해 배제 전략을 앞으로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전보다도 더한 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는 해외 동향, 특히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의 대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좀 더 좀 주식을 하실 때 대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쳐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멘트, 트럼프에 대해서 뭐가 돌발적인 뭐가 나올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우호적이기보다는 우리 증시의 좀 불확실성 확대로 작용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도 좀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게 저는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무슨 의미인가 알겠습니다. 완곡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네요. 예, 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또 모셔서 또 그동안 취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